요즘에 또 대만이 난리인 것 같습니다. 대만 독립을 지향하는 민진당의 차잉원 행정부가 2016년 출범한 후 양안 관계는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은 대만이 독자 노선을 고집하는데 불만을 표했는데요. 대만이 중국의 하나의 중국 주장을 인정하도록 정치와 군사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압력을 가하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일어난 국론 분열은 중국의 계획이 일부 성공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일단 현재 대만의 상황부터 알아보자고요. 27일날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마인주 전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전현직 총통 중에서 최초로 중국에 방문한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27일부터 4월 7일까지 중국 난징, 우한, 창사, 충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또 1911년에 신해혁명 장소를 찾는다고 합니다. 마잉주 전 총통은 중국 상하이의 항공편으로 도착했는데요. 이후 난징으로 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히 마잉주 전 총통에 대한 영접을 성대히 열었는데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직접 오지는 않았지만 중국 공산당 중앙 대만 판공실과 상하이시 당위원회 책임자들이 공항 영접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마잉주 전 총통은 장제스가 이끌던 국민당의 1949년 국공 내전에서 패해 대만으로 들어간 후 중국을 방문한 첫 대만 전직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현직 대만 총통이 중국을 방문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총통실에서는 난리가 났죠. 우스라겠지만 마잉주 대만 총통하고 지금 차잉원 총통의 정당이 서로 달라요. 마잉주 대만 총통은 국민당이고 차잉원 총통은 민진당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난리가 납니다. 아니 지금 중국이 대만에 침공을 한 해 만에 하고 있는데 거기서 중국을 방문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자유의 가치를 보여달라고 견제를 하는데요. 중국은 마잉주 전 총통의 이러한 방중 을 교묘히 이용하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후술하겠지만 친미 방중 성향의 차잉원 총통과 민진당에 비해 온건한 대중국 정책을 펼치는 국민당 출신 마잉주 전 총통을 방문 기간 양안 관계에 대한 자기 노선을 분명히 하며 대만 유권자들에게 어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마잉주 전 총통을 융숭하게 대접함으로써 국민당은 양안 화해를, 민진당은 양안 갈등을 일으킨다는 구도로 만들고 그것을 부각시키려고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잉주 전 대만 총통은 방중 기간 동안 충칭에서 정치적 혼란과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교류가 수년간 중단되고 양안 민중의 적대감이 높아져 매우 걱정스럽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젊은 친구들의 교류를 통해 양안 민중의 적대감을 점차 누그러뜨려 양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중국과 대만의 공동발전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했죠. 이에 맞받아치면서 중국은 9.2 공식 견지의 강조와 대만 독립 반대, 양안 교류 협력과 공동발전을 계속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9.2 공식이 뭐냐면 1992년 홍콩에서 중국과 대만이 합의한 양국관계에 대한 원칙인데요. 이 합의는 양안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은 고수하되 이에 대한 해석은 각자 알아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양안 관계에 대한 해석, 평가는 이 9.2 공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9.2 공식에 대한 찬성은 국민당 쪽이고 9.2 공식에 대한 반대는 민진당 쪽이죠. 근데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에 방문하고 저러고 있어서 대만 내에선 뜨거운 감자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에 방문했다는 이유로 영상을 만들진 않습니다. 더 큰 사건이 있습니다. 마잉주 전 총통이 중국에 가고 나서 차잉원 총통은 미국으로 가버려요. 약 4년 만에 미국에 방문한 건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황이 좀 묘해졌습니다. 차잉원 총통은 과테말라와 벨리즈를 방문하기 위해 출발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미국 동부의 주요 도시인 뉴욕과 올 때는 미국 서부의 LA를 경유해 올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내 권력서열 3위인 케빈 맥카시 하원의장을 만난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중국은 이에 반발하며 대만에 겨냥한 무력 시위를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군용기와 군함을 활용해 대만을 압박했죠. 전 총통이었던 마잉주는 중국으로 가고 현 총통이었던 차잉원 총통은 미국으로 간 거예요. 이게 딱 보시면 그림이 나오지만 신냉전의 냄새가 스물스물 납니다. 그래서 지금 대만은 사실상 국론이 두 개로 분열된 상태입니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마잉주 총통이 누구인지 차잉원 총통이 누구인지부터 알아보자고요. 일단 중국에 처음 방문한 마잉주 총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마잉주 총통은 12대 13대 대만 총통을 역임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만 총통직을 역임했던 사람이고요. 이전에는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 시장을 역임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때까지 했던 네 번의 선거가 있었는데 전부 다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진거 사후 기준으로 유일한 외성인 총통인데요. 홍콩인이더라고요. 부모님이 이제 타이베이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잠시 홍콩에 머물렀는데 그때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마잉주 총통의 경우에는 중국 국민당 소속인데요. 친중 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국민당에 대해서는 또 후술을 하겠지만요. 이 사람이 상당히 친중 성향이 강해요. 재임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중국하고 양안 행사를 했을 때 자기 나라 국기인 청천백일만지 홍기의 사용을 금지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국기를 철거하거나 압수했을 정도로 상당히 중국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사실 국민당 자체가 그런 쪽 성향이긴 한데 마잉주 총통의 경우에는 그게 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후로 총통에 재임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에 양안 간 이민을 무제한 허용하기도 해서 중국인들의 급속한 대만 부동산 잠식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해협 양안관계협회와 대만 해협교류기금회를 창구라는 양안회담을 가동시켜서 양안관계를 빠르게 개선시킨 인물입니다. 이후 각종 경제협력 강화나 양안 직항로를 개설하기도 해요. 그 덕분에 WHO 주체로 세계보건총회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를 하게 되는 등 친중 정책으로 인한 성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양안협력을 하니까 그 덕분에 2010년에는 경제성장률
지지율이 10.6%나 올라가기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다음부터였어요. 친중 정책의 성과가 반짝 현상에 그치면서 마잉주 총통의 인기가 시들해졌는데요. 대학생들이 친중 정책으로 대만의 주권이 위태로워졌다고 판단하고 마구 시위를 합니다. 그래서 초유에 입법원 정거 시위까지 벌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죠. 너무 친중 정책을 남발하니까 국민들이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때 해바라기 운동이 너무 광범위하게 벌어져서 같은 해 11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직할시 6곳 중에 5곳에서 참패라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됩니다. 심지어 국민당 의석수가 65석에서 35석으로 쪼그라들면서 존폐위기에 처하기도 했죠. 너무 친중 정책을 남발해서요. 이때 당시 지지율이 9%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국민들에게 미운 털이 박힌 사람입니다. 다음은 차잉원 총통인데요. 차잉원 총통은 2016년 5월 20일에 지지율 9%의 레임덕이 된 마잉주 총통의 뒤를 이어서 14대 15대 대만 총통으로 역임한 인물입니다. 이는 8년 만에 두 번째 민주 진보당 정권을 탄생시킨 건데요. 최초의 여성 총통이기도 한데 이거는 측찬무 이후로 1400년 만에 중화권 국가 중에서 탄생한 여성 국가 원수이기도 합니다. 이전까지는 여성인 경우가 아예 없었어요. 차잉원 총통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반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미국과 지속적으로 회담을 가지기도 했고요. 대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또 탈원전 정책이나 동성결혼 법제화 등에 대한 업적도 있었고요.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잠수함 건조 정책이나 미국산 최신 무기 구입 정책을 실시해 국방력을 키우기도 했죠. 사실 가장 큰 건 대만의 국제적 위상이 예전보다 커졌다는 것인데요. 식민전 시대를 이용하여 미국과 외교를 활발히 전개해서 국제적인 위상이 커진 상황입니다. 또 구이 공식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중국이 내세우는 일국 양제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차잉원 총통의 경우에는 민주진보당 소속인데요. 마잉주 전 총통은 국민당 소속입니다. 정당에 대한 비교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대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정당이 있습니다. 국민당과 민주진보당이 있어요. 국민당은 옛날 국공내전 때 그 국민당이에요. 다들 아시죠? 이 국민당의 경우에는 동아시아에서 현존하는 정당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정당이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전통성이 짙은 정당이기도 합니다. 성향은 보수주의 성향인데요. 기본적으로 국민당의 경우에는 국가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 말이 잘 통하는 정당입니다. 물론 대만이 고개 숙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대만 중심의 중국 통일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걸 보면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친중 성향이 강한 정당이죠. 그리고 그에 비해 민주진보당은 진보주의 성향입니다. 좌파 쪽인데요. 이쪽은 대만 자체로 독립을 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안 통일은 대륙 주도나 대만 주도 양쪽 다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당장 독립을 선포해 중국과 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현상 유지를 하자는 것이 당의 노선이에요. 그렇다보니 외국을 대할 때도 서로 성향이 다릅니다. 당장 민주진보당의 경우에는 친미 쪽이고 국민당의 경우에는 친중 성향일 때가 많아요. 물론 다 따지고 보면 국민당의 완전한 친중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행보를 보면 중국과 친하게 지내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죠. 당장 구이공식에 대한 찬성과 반대 여부 기준으로 봐도 국민당은 구이공식을 찬성하는 입장이고 민진당은 구이공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난리가 난 겁니다. 신냉전 최전선에 있는 대만이 저렇게 다른 모습을 보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당장 전 총통인 마잉주 총통이 중국에 가고 그리고 현 총통인 차잉원 총통이 미국에 가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이렇게 갈라졌을까요? 사실 이러한 대만의 국론 분열은 다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만 총통 선거가 2024년 1월 13일 됐습니다. 즉 서로 정당이 다르다 보니까 다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고도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분명 차잉원 총통이 미국에 방문한다면 외교적 성과를 가지고 올 겁니다. 당장 하원 양당 대표를 만났다는 것에 대해 대만은 크게 외교적 성과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잉주 총통이 중국에 방문하게 됐다는 것은 차잉원 총통의 외교적 성과를 깎아내는가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차잉원 총통의 목소리만 대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강조할 수 있거든요. 또 중국이 양안의 군사적들의 위험성을 낮추고 대만인과 국제사회를 향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임을 보여주면서 중국 경제발전을 위한 좋은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도 있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마잉주 전 총통이 중화민국 발언을 하려다가 저지를 당했거든요. 이것도 양안 대결의 강도를 줄이고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앞두고 시작할 연말 선거전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대놓고 국민당을 지원해주기 시작한 겁니다. 양안 간 전쟁 위기 회피와 평화 유지로 대만의 이익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이 국민당에게 있음을 대만인에게 공언하기 위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 반대로 차잉원 총통의 경우에는 타오이안 공항에서 발표한 담화를 통하여 우리의 우방과 교류, 협력을 심화하려는 결심을 보여주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고히 지키고 계속 국제사회에 선한 역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거든요. 차잉원 대만 총통은 이번 순방길에서 민주주의 심화, 공영 발전에 대한 두 가지 목표를 두고 순방을 떠났습니다. 즉 대만은 굴복도 도발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번 순방을 통해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거기다가 차잉원 총통의 경우도 다음 선거를 위해 이런 행보를 보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있는 총통 선거가 미중 대리전으로까지 번져진 모습입니다. 문제는 내년 선거에서 어느 세력이 정권을 가져갈지는 단담하기가 어려운데요. 민진당이 우세했던 가운데 지난해 11월에 치루어졌던 지방선거는 야당인 국민당이 승리했고 이후 지지율에서도 국민당이 4년 만에 민진당을 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해서 민진당의 정권 재창출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차잉원 총통의 지지율이 13.7%나 급감해 현재는 37.5%거든요. 이는 2019년 4월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죠. 어찌됐건 대만의 총통 선거를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동아시아의 세력 균형도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대만 총통의 분열된 정세에 대해서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